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 의장단에 지구의 절반인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절반의 양보라는 게 뭐죠? 아, 예.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이 이제 국회법에 정해진 개원 날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 배분 또는 구성과 법이 정해진 날짜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젯밤까지 우리가 준법 국회를 위해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협상하자라고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 협상은 어느 정도 대화가 벌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자당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사실상 같이 국회문을 함께 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여도 8일에 상임위 개표는 그대로 한다는 계획이신지와 표결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는 계획이신지. 예,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적시된 날짜가 오늘과 8일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3일 후에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태현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